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김하수 체크라고 할게요. 아, 이번 변칙적으로 두셨던 것 같다. 이상하게 부사가 딱 그분 같은데. 양측 열고요. 이 마가 여기가 예병 지키고 그분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마진출하고 몇번 놓고. 기 한번 나갈게요. 한번 응수 보자. 여기 잡아가지고 여기 두셨던 분 같네. 네, 열고요. 상위 나가겠습니다. 상으로 여기 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노려주고. 막아야 아마 일로 가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두셨던 것 같은데. 그죠? 그분 맞네. 딱 두는 게 스타일이. 차를 넣을게요. 막아 뜨고. 전투를 붙여보겠습니다. 어차피 먹어야 되거든요. 안 먹을 수가 없죠. 옆으로 쓰면 먹어버릴까. 이 전투를 붙이겠습니다. 일단 먹고요. 먹으면 그때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 죽으면 좀 위험하죠, 상대분. 막아먹고 나오기도 좀 까다롭거든요. 먹으면 막아먹고 나왔을 때도 좀 까다로우니까 이렇게 먹고. 뭐 이런 자리도 좀 있고. 근데 상을 빼가지고, 막아 요런 자리 뜨는, 좀 뜨는 게 있구나. 나가 여기 뜨면서 이게 여기 뭐 거는 게좀 있으니까 여기 합절 먼저 한번 할게요. 한번 참고 가자. 막아 뜨는 수. 병을 당기면은 큰 수가 없어 보이는데 벽을 이렇게 열거나 하면 상장. 맞으면 포가 걸리니까 기마 나오고 이런 건 지금 안 두시네요. 그래서 기마 답뜰 만한데 뜨면은 좀 약하다고 좀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상을 먼저 빼볼게요. 이렇게 와보죠. 막아 떠가지고 마장군. 요것도 한번 봐보고요. 병으로 막으면은, 막아, 이제, 요렇게 떠가지고 요거 노릴 수도 있고, 상으로 마 노릴 수도 있고, 요런 거둘수 있으니까, 이 병으로 움직이면은, 여기, 산길, 막아 좀 죽으니까. 일단 보겠습니다. 어떻게 두시나 보고. 살을, 일단 마장 부르라는 얘기네요. 일단 마장 불러볼게요. 궁금하니까 일단 마장 불러보자. 차가 죽으니까 차로 맞든, 아니면은, 뭘 둬야 되거든요. 먹고 이거 먹으면 이게 상장 부리면 난리 날 텐데. 일단 먹을게요. 이거 지금 이거는 먹고 상이 뜨면은 좀 난리 나지 않나? 상이 먼저 뜨는 거죠. 차가 부동이거든요. 차가 보치면 차가 못 움직이죠. 먹으면 먹을 때 장군이 끝나잖아요. 먹고 차가 먹으면 차장 외통이잖아요. 차가 차를 먹으면 장군. 먹고 이거 먹으면서 외통이잖아요. 상장 차장 겸장이니까 잘 뒀습니다. 마무리죠. 상장도 받아야 되고 포가 있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먹지를 못하니까 군이 못 들으니까 양수 겸장에 군이 돌 수가 없으면은 외통이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양수 겸장 맞으면 군이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차를 희생을 한 거죠. 움직이라고. 먹고 장군 부르니까 궁이 못 내려가죠. 상자이니까. 그래서 차로 때울 수밖에 없고 뭐 연장군 외통수가 나오는 겁니다. 먹었을 때 다시 내려가면서 상자 몇은 막히지만 포가 있으니까 돌진하면서 막는 잘 뒀습니다. 네, 기마추 체크 열고 갈게요. 마진출 명포해 주고 졸려서 만화상이 나갈 수 있게끔 두고요. 병 달라고 한번 할게요. 변으로 쓰는 수 기상나수도 봅시다. 이 수는 안 좋습니다. 이 수는 초가 무조건 좋다고 되어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수라 가지고, 먹을게요. 상으로 친다는 얘기죠. 기마가 나가지고, 이거 먹겠죠? 죽었으니까. 상 있다가지고, 이거 항상 고등마루라고 있습니다. 아, 고등사고. 먹으면 이게 장구로 부르라고 했죠. 살을 봤는지 공을 내린지 물어보고. 영상으로 많이 올려드렸죠. 이러면은 그냥 먹습니다. 이 빠지면서 장구 부른다는 얘기죠. 상장. 마로 맞습니다, 마로. 마로 상력을 맞거든요. 차를 줍니다. 차를 주는 이유를 알겠죠. 이 쇼츠 영상 올려드렸죠. 차를 먹든 뭘 먹든 양수겸장 외통이라 가지고 장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마가 이렇게 막은 거고요. 장구를 먼저 부른 수. 이 복귀를 한번 해드릴게요. 27수 만에 끝났는데. 앞전에 이게 제가 쇼츠 영상 올리던 거랑 똑같거든요.
여기서부터 이게 드셨죠? 드시면 일단 장구를 부릅니다. 드시면은 일단 장구를 부릅니다, 장구를. 예, 아까 공을 내렸죠? 공을 내리면은 먹으면 됩니다, 그냥. 먹고, 이 좋다고 상장 부르죠? 찾아봤다고. 말을 이렇게 봤습니다. 차가 이렇게 차 먹으면 이게 양수겸양 외통이죠? 포장상장. 이렇게 되는 거고, 살을 받으면은 상이 긴상을 뗍니다, 긴상을. 여기 달라고 하니까 여기 돌진하니까 보통은 이렇게 받거든요. 상을 달라고 하면서. 그럼 그때 이게 먹는 거죠. 또 이렇게 빠지면서 상장이죠. 차를 잡게다 두면은 이게 먹문장군 나옵니다. 마루 받으면서. 이러면서 상대 차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포장군이니까 포장 부분 받아야죠. 포장 뭐 응수를 하면은 뭐 뭔가 뜨면 이게 2차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망하는 거죠. 쇼츠 영상으로 좀 많이 올려드렸죠? 기마대고 같이 찾기 한번 해보고 빠진 줄 정형차를 해볼게요. 면포 해가지고 호순이가 기마 한번 올려주고 정리해서 상에 나가는 수도 보겠습니다. 돌달라고 말하고 차가 일단 나가볼까요? 마달라고 하는 게좀 급소자리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차가 올라와서 찍힌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를 가가지고 양덕을 먼저 겨냥을 할게요. 차가 이렇게 와서 찍히면은 이제 착지를 먼저 확보를 하겠습니다. 밀면 다시 변으로 빠져버리고요. 상대가 착지를 못 열게. 뒤로 올게요. 차가 좀 좁거든요. 뒤로 빠지겠습니다. 차가 좀 좁아가지고 계속 이거 메워두고 그리고 저도 수비를 할게요. 사받고 공 돌려가지고 수비를 하겠습니다. 상대 포 이쪽 배치 하신다는 얘기고 사받고 포는 기 먹으면 돼. 뭐 별거 없죠. 포는 기 주고요. 절병대 붙이면 절병대 안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별 수가 없고 이게 오히려 포가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둘게요. 차 달라고 하고 이차좀 좁거든요. 좀 위험해 보이죠. 포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 느낌에. 저렇게 가시나? 아, 요거를 요렇게 당겼어야 됐다. 포를 넘겨서 또 차를 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포로 이렇게 받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둬볼게요. 이렇게 두면은, 조로 움직이면 상으로 치고요. 조로 움직이면은 차로 먹든가 상으로 칠 수가 있죠. 근데 포로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형태가 우형이 되니까 밀수가 좋은 수 같습니다. 이렇게 두고. 조로 움직이면 상으로 차로 먹을 거죠. 이렇게밖에 못 둡니다. 이렇게밖에 못 두고. 그때 또이 포를 달라고 가면은 같이 차를 거나 또 가볼까요? 포 달라고? 같이 차를 걸을 수좀 있는데 그거는 좀 제가 원하던 그림은 아니고 이렇게 가면은 같이 차 걸기 가볼까요? 에이 가보자 일단 달라고 가보자 일단은 궁금하다 이렇게 아이 포로 받는 수고 그러네요 저 포로 받는 수가 있구나 포로 명 막는 수는 같이 포로 달라고 올 거고 포로 이렇게 명을 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같이 포를 달라고 오고, 차가 먹으면 같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좀 있고요. 별로네요, 이거는. 이렇게만 놔둬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이렇게 4선 잡을게요. 아니, 5선 잡을게요. 이렇게 둬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둬버리고. 형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이 마가 빠지면 이게 여기 이제 졸 이런 것도 하나 취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먼저 잡은 거고요. 상대 형태가 그닥 좋은 형태가 안 되어버렸죠. 괜히 여기 때리고 졸로 올라오면서 이쪽이 좀 차가 걸리면서 좀더안 좋아져 버린 것 같습니다. 선수가 뺏겨버리는. 마가 뜨면 이졸 먹고 가도 될것 같은데. 근데 이거 먹는 것도 이 차가 빠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제가 좀 졸을 먹을 수가 있지만 좋은 그림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도 상대가 좀 별로 안 좋거든요, 형태가. 이 차가 이렇게 뭐 들어가든가 해야 될것 같은데 포를 넘기려고 하려면. 그런 것 자체가 상대가 굉장히 안 좋죠. 술을 좀 소모를 해야 되니까. 마 빠지고 온다고 해서 이거 먹는 수가 뭐 이득이긴 하지만 좋은 선택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쪽이 다시 풀리니까 차가 빠지면서 뭐 냅두고요. 말을 압박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둡시다. 이 달라고 하고 그래도 뭐 여기도 노릴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마가 빠질 때뭐 이렇게 하나 먹을 수는 있긴 하죠. 말 한번 설 압박을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물어보고요. 이 조로 잡는 방법은 하다못해 이 포를 넘겨가지고 포를 조로 쳐도 됩니다. 이 대가 되기 때문에 포가 다시 넣어보면서. 도도 되죠, 대체하면서. 포를 넘기더라도 이 조롱 그냥 죽어 있거든요, 올리면서 아까. 좋은 형태는 아니고. 이거를 미는 거는 상으로 쳐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을까? 그냥 고민이 좀막 되네요.
이런 식으로 상으로 치면 되긴 한데, 차가 이렇게 빠질 거란 말이죠. 그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안 먹기는 뭔가 좀 억울한 것 같고. 에이, 먹고 합시다, 그냥. 에이, 먹고요. 깔끔하게 두죠. 깔끔하게 둡시다, 깔끔하게. 뭐, 이거는 뭐냐, 도망갈게요. 아깝다, 죽였으니까. 튈게요. 그리고 뭐, 변으로 떠도 되니까. 아니면 요거 좀 해소라 해도 되죠. 이거 뭐, 이제 별볼 일이 없으니까, 넘어와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이렇게 전투를 좀 붙여볼까요, 그냥. 교환을 붙여보죠. 먹으면 막아먹고 나가게. 병 올리면, 막아먹고 나가고. 포를 넘겨서 두고요. 나가 다시 여기 가도 되는데, 여기는 산길바퀴니까 별로 같고, 그냥 원위치 해도 될것 같거든요. 포가 지켜주고 있어서 별게 없죠. 그냥 상이 나가겠습니다. 포가 말을 지켜주니까 여기 이제 겨냥해주고, 상으로 이제 여기 먹을 수도 있죠. 말은 먹으면 차로 먹으면 되니까. 요거를 좀 애매해졌죠, 그죠? 치면 공짜니까. 포로 말을 때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마가 나가면 어떻게 되죠? 별 수가 있나? 포로 맞추겠다는 건. 이건 뭐, 나갑시다. 들어가려니까 뒤로 가도 되긴 한데, 뒤로 갔다 이렇게 견마를 차도 되긴 하거든요. 아, 또 딱히 갈데는 없긴 한데, 일단 그래도 나가죠. 공격기물은 나가는 게 낫죠. 이렇게 왔다. 이거는 좀 수비장에 막았고, 일단 뛰어나갑시다. 여기는 일단 걸려있으니까. 상으로 막한대 치고, 살아나 때려도 될것 같죠, 그죠? 살아나 때리고 둬도 될것 같고. 뭐지? 아니, 뭐가 몰라.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 이거 왜 여기 왔지? 이거 뭘까요? 다 먹자, 몰라. 왜 이런 수를 두는 걸까요? 이것도 포 앞으로 넘기면 포가 죽지도 않는데. 잘 모르겠고. 야, 뭐, 큰 수가 없죠. 이게 들어갈게요. 먹으면 사 먹게. 들어가고. 차가 여기로 못 가잖아요, 그죠? 오면 여기인데 포 앞으로 넘기면 아무 수도 아닙니다. 이렇게 넘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럼 먹으면 뭔 수가 있나? 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다 먹자. 알 수가 없는 행방이 계속 나와가지고. 먹으면 되지, 뭐. 일단 상머리 눌러놓고. 포를 이제 기포로 갈게요. 요렇게 가지고요. 이게 뭐 넘김이 되죠. 이제 넘어왔다가 이 면포로 쓰자. 뭐 별거 없고. 여기 오면 외통 나오니까. 상이 그냥 나갈게요. 상 나가는 것도 좋네. 이쪽을 보완해 주죠, 그냥. 깔끔하게. 좋은 수가 많습니다. 이게 공만 돌려도 되기 때문에 상대 면포가 없거든요. 오려면 여기 와서 이렇게 와야지 뭔가 수가 되지. 여기 와가지고 뭘 하시겠다고. 이포 넘겼다가 여기. 모르겠고. 아, 이게 죽는구나. 아이, 그래도 모르겠고. 여기 옵시다, 일단. 외통 먼저 보자. 통이니까, 외통서부터 먼저 봐주고. 먹으면 먹고, 넘겨 장군도 부를 수 있으니까요. 포장군. 포가 지켜주는데, 포가 살을 치고 또 넘겨 외통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지 마무리 각이 좀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차가 먹는 게 아니고 포로 치면 되겠죠, 포로. 포로 치면 포로 못 먹으니까. 그 다음에 포가 넘겨 잠궈 버리고 상이 뭐 이렇게 빠지면서 상장도 있고 뭐 그런 거좀둘 수가 있습니다. 이거 먹으라고 하고요. 포로 칠게요, 그냥. 마도 주고. 먹고. 포가 넘어서 포장이니까 포장 응수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걸 두면 되죠. 공속이 휑하니까. 마가 막더라도 포가 말을 때리면서 포장이 먼저죠. 마가 이렇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만. 포가 말을 치면서 포장군 부르고, 그래야 포가 차를 못 치니까요. 그 다음에 다른 걸 두면 됩니다. 상이 나중에 이런 자리 떠가지고 이제 외통수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마루 박으려면 차로 먹기 전에 먹었어야 되는데, 상대도 내걸 먹었으니까 얘기가 달라지죠. 상대도 내거 먹었는데, 지금. 나도 좀 먹고 살아야지. 그죠? 장군 부르고, 상장 부르고, 아, 이걸 먹으려고 봤더니만 상이 지켜주네. 아, 이것도 못 뜨네. 아이, 억울하다. 외통수 보고 싶은데, 이게 못 뜨네, 얘가. 포를 먹고 둘까? 아니면 그냥 살포시 이렇게 공만 돌려볼까요? 상점은 통이거든요. 이포 살려주고. 요렇게도 볼게요. 아, 먹고 생각할까? 에이, 먹읍시다. 먹고 난 뒤에 상투자? 먹고 난 뒤에 상투되니까 나중에 공 돌려가지고.
상인 나중에 나와서 장을 볼 수도 있으니까 먼저 여기를 좀 잡고요. 하태몽님 어서 오세요. 일로 가셨네. 말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공을 못 돌리니까. 이렇게 와볼까요? 상인은 여기 들어온 것도 있는데 일단 뭐 졸로 맞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뭐, 네, 뭐할게 없습니다. 그냥 뭐 야금야금 뭐 잡아먹어도 제가 이기는 거고 먹으면 되죠. 공을 돌리겠다는 건가? 공을 돌려버리시고 침투하죠. 상달라 물어보고 상이 뜨셨는데 일단 장군 모르고 공이 돌 수밖에 없는데 또 졸로 먹으면 되겠죠. 다목자가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밖에 못 두는데, 아이 다 먹자 몰라 없는 살림에. 다음에 또 장군. 아 맞다 입궁하면 끝나네. 장기 오래 두다 보니까 이상술 낀 자꾸 한다. 부하가 걸리네 부하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